자, 오늘 1월 20일 토요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주말에 나와가면서까지 두산로봇X의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는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거래가 적게 되면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지난 고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마이너스 40%가량 폭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폭락 위치에서 다가오는 월요일날 거래가 적게 될 때 앞으로 어떤 변동성을 보이며 어떠한 추세가 나올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현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지만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빠져들 수 있을지까지 전체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산로봇X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일 이평선을 완전히 이탈한 만큼 단계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 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음 지지구간이 어디예요? 60일 장기 이평선의 지지구간인데, 단기 이평선의 지지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60일 이평선까지 시세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 채널이 형성되듯이 지난 고점을 찍고 하락 채널이 강하게 형성됐기 때문에 이 하락 채널을 완전히 돌려주려면 앞으로 재료에 의한 시세 분출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두산로봇X에게 남아있는 재료가 어떤 게 있죠? 바로 이번 달 1월에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가 남아있고, 두 번째로 MSCI 편입 기대감이 남아있어요. 자, MSCI 지수의 경우에는 모건스탠리가 발표하는 세계적인 투자 지표예요. 즉, 외인들의 패시브 자금, 외인들의 펀드 자금이 들어올 때 기준이 되는 지표가 바로 이 MSCI 지수인데, 두산로봇X의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이 5조가량이고 앞으로 단계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며 시가총액 6조가량만 돌파해도 이건 어떤 걸로 이어져요? 코스피 200으로 편입될 겁니다. 자, 두산로봇X의 현재 시가총액은 5조 5천억가량, 코스피 시가총액 상인 62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단계적인 반등 흐름 이어지면서 시가총액 6조가량만 돌파해도 50위권 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두산로봇X가 앞으로 코스피 200에 편입되며 MSCI 지수까지 다가오는 2월에 확정된다면 국내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을 넘어서 외인들의 패시브 자금까지 들어오며 앞으로 강한 반등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호재, 이번 달 1월에 조만간 발표될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와 다가오는 2월 달에 MSCI 지수 편입 기대감, 이 두 가지 호재를 통해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하락 채널을 완전히 돌려줄 강한 반등 흐름이 앞으로 이어져야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확실하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나 아니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채널을 완전히 뚫어줄 수 있는 강력한 수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두산로봇X 현 위치에 절대 매도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자리는 손절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비중 추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놓으시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집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호재를 통해서 하락 채널을 돌리는 강력한 시세 분출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산로봇X로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두산로봇X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렸는데, 지난 12월 21일 신고가 찍던 날 10만원 이상 가격에서 전량모드 신호를 분명히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잡아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라운드 피겨 자리의 조정 위치, 호가창에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이 라운드 피겨 자리의 조정 위치에서 강한 저항을 맞고 시세가 단기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으니 이 조정 위치는 무조건 피하자고 10만원 이상 가격에서 전량매도 신호를 분명히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자 내용 한번 자세히 보시면 라운드 피겨 자리의 조정 위치, 보호회수 물량과 함께 강한 조정이 발생될 수밖에 없으니 전량매도한 이후에 재진입하겠다고, 앞으로 다가올 조정 위치에 최하단 구간에서 재진입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지금 두산로봇X로 손실을 보고 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있고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산로봇X로 아직도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9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드려요? 앞으로의 반등 위치 강하게 나오기 전에 현 박앤셀 위치, 현 상승 초기 구면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와 이번에 신규 신입 누르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집 단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저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 끝내드렸으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호재를 통해서 강한 반등 위치 이어질 때 이 반등 위치의 최상단 구간에서 최고가 자리의 매도가까지 지난 12월 21일처럼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을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실시간으로 두산러브 특세 매매 타점 상세하게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을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두산러브 특세 30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산러브 특세 앞으로 나올 최저점 구간에서 매집을 끝내시면 제가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 어떻게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크게 세 가지만 보라고 했어요. 두산러브 특세 앞으로의 고점을 예측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방법. 첫 번째로 두산러브틱스의 경우에는 지금 신규 상장 종목인 만큼 앞으로 최대 주주들의 보호회수 물량이 어디서 풀리는지, 지금 풀리고 있는 44만 주에 얼마 되지 않은 보호회수 물량은 300억도 안 되며 이 물량은 사모펀드들의 얼마 되지 않은 보호회수 물량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끌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산러브틱스 앞으로 강한 조정 위치를 발생시키고 장기적으로 시세를 내릴 수 있는 보호회수 물량은 바로 이 최대 주주들의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어떤 거 봐야 돼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외인과 기관들이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외인과 기관뿐만 아니라 세력들까지 어디에서 물량을 정리하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산러브틱스의 기술적 흐름까지 상세하게 체크해야겠죠? 자, 기술적 흐름이라 하면 제가 지난 고점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도 신호를 잡아드렸던 것처럼 라운드 피겨 자리, 이 10만원 구간의 저항 구간, 그리고 엘리트 파동 이론의 상승 5차 파동까지 상세하게 분석하며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두산러브틱스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현 위치에 아직까지는 박앤셀 구간에서 시세가 단기적으로 눌리고 있는 만큼 제가 어디까지 눌릴 수 있다고 했죠? 60일 장기 이평선의 지지 구간인 8만원 부근까지 단기적으로 시세가 이탈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단기적으로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패닉스를 하는 게 아니라 비중 추가를 통해서 정확한 매집 단가를 잡아가시고 앞으로 나올 낙폭 위치의 최하단 구간에서 매집 끝내두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호재를 통해서 강력한 시세 분출 자리, 강력한 반등 흐름이 나올 것이고 이 반등 위치의 최상단 구간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정확한 매도가를 잡으면 된다. 이해하셨죠? 이게 바로 예전에 8천억짜리 헤지펀드 15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매매 전략이고 이 매매 전략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만큼 제발 후회할지 좀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그냥 무료로 두산러브틱스의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두산러브틱스 다가올 반등 위치에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두산러브틱스 강한 반등 위치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지난 최고가 자리에서 문자나 안 보내서 지금 두산러브틱스로 크게 손실보고 있으신 것처럼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도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문자 빠르게 보내서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010-469-9677의 웹번호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그냥 무료로 두산러브틱스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어떻게? 010-469-9677의 웹번호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냥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제가 바로 두산러브틱스의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러브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 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로보틱스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로보틱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로보틱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써 담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 두셔야겠죠. 자, 두산로보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의 웹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로보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을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 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